이거 나이가 83세 걸랑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외지에 몇 사람이 있는데 다 돌아가시는지 안 와. 이제는. 하늘을 안 날려본 사람은 그 느낌을 몰라요. 그리고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람 따라서 바람하고 나하고만 자연을 즐기니까 세상이 편안하죠. 아무 잡념이 없고. 첫째는 83세가 이게 하늘 날라다닌다는 건 기적이지. 기적. 그렇죠? 집에는 두 내우 있죠. 자식들은 부모하고 안 있어요. 다 나갔죠. 6남매인데 각자 살림을. 암기가 지사하겠어요. 암기가 지사. 안 괜찮아. 아이고 참나.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저거 하러 가야지. 어떤 거야? 교통정리하러. 조가 있어요. 조가. 그렇게 월요일서부터 예? 금요일까지 목요일 조에 가가지고 선에 해는 거요. 교통 정리해두고 애들 사고 없이 잘 지내가다. 보람 있죠. 해주면은 개인적인 봉사인데 안 그래? 이거 뭐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하는 거니까. 다른 해인이 어디 있어? 아 그래? 그럼 안 되지. 아니 근데 트렁크에 뭐가 한 짐이에요? 야? 트렁크에. 야. 한 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패러글라이딩이 패러글라이딩. 이제 또 그거 간다면 가야지. 88년도부터 시작했거든. 88년도 20년이 넘으면 조금 넘었지. 무사하고 25년 훈장 탄 게 그게 보람 있는 거죠. 사고 안 내고. 나이가 많으니까 자꾸 고만하래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얼마나 좋으냐고. 나이 많고 이런 아픈 데 없고 이러니까 좋잖나.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녕하세요. 네.
여행을 종료합니다. 돈 다 벌었네. 10시쯤에 9시 한 반쯤에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얼마나 되셨는데 타신지는요? 얼마 안 됐어요. 23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지가 환갑잔치 하시고 이 패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어쨌든 국내에서 제일 연장자시죠. 저희들 패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롤모델이라고 보셔야죠. 항상 저도 아버님 연세 까지 탈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죠. 됐잖니. 나는 지금도 살아도 오늘 끝일지 내일 끝일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남한테 해롭게를 하지 말고 남한테 남하고 절대로 뭐 저거는 하지 말아요. 원수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날 이렇게 그렇게 살았고. 패라글라이딩은 60세 넘어서 했어요. 그때 한국에 처음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 날라다니는 거 보니까 처음 보는 거죠. 아, 나도 좀 배워서 저거 날라다니면 안 되나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오시라고 얼마든지 가르쳐 드린다는데. 그래가지고 배워가지고 교육을 받았죠, 또. 144300. 예. 귀가 안 들려서 귀에 꽂는 거를 해야 돼. 이게 요놈은 여기 있는 게 뭐. 여 이륙장인데요. 사무실 주팀장. 듣게요. 전방. 그냥 일을 뛸 뿐이죠. 약하게 들어와. 예? 약해 바람이. 바람이 약해. 이거 세워봐야지 뭐. 안 세우면 안 돼.
아니 하늘 날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이 하늘 날고 싶으니까 그래서 시작을 한 거지. 내가 즐겨서 타는 거죠 뭐. 즐거우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해소 다 되니까. 그리고 딴 사람들이 그 위험한 걸 왜 하냐고, 어? 왜 하냐고. 보는 사람마다. 그래, 솔직히 얘기야. 이게 내가 날려댕기는 게 젊은 사람들도 날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속도도 빠르고 날려 이륙을 잘한다고 그 얘기 들었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아예 악하게 살아봐야 후손이 잘 안 돼. 후손이. 나 밑에 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즐겁게 살고 남한테 해롭게 안 하면은 우리 애들도 다 잘 되잖아. 배가 두 개예요. 저게 뭐예요? 이게 요트잖아요. 저건 저 여울에 타는 거. 이거는 내가 타고 다니는 거. 아들이 타고 조그만한 거. 한국말로 오리배야. 오리배. 지금은 못 타세요? 아 지금 추운데 뭘 누가 타요? 여름에 타는 거지. 아니 랩보츠는 레포츠나 레포츠는 다 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거만 이게 저거 당근이 뭐예요. 신발도 맹 신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내피팅이 이게 내피팅이지 뭐 땅이었어요. 막 걸려 뭐 빨리가 안 빠지고 잘 똑바로 갔느냐. 요 요리 막 주잖아요. 에? 근데 시득 잡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도둑을 해야지 느끼는 거죠. 스릴을 느끼는 거지. 빠지면 죽을 파야지. 충전기가. 근데 왜 이걸 가져왔냐? 하루 오래 내줘가지고. 첫째는 고장 테스트를 하려면은 저 배터리를 돌려봐야 된다. 배터리. 오토바이가 좋아하잖아요 나를 보고. 그렇게 닦아 줘야지. 새 거를 만들어야지. 기대는 거짓말을 안 하지. 거짓말. 우리는 남하고 이래 상대를 해도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싫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기계를 좋아하고, 첫째는. 곤치 넣으면 보람 있잖아. 기계가 씩 웃잖아. 날 보고. 고맙다고. 이게 시장이 시장 네 예. 더 마치라고 더 옥수고도 신고 옥수고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또 요 무수 갈았다네 과일나무도 자꾸 갖다 심고 뭐 해가지고 화 한 단에 예? 5천원, 6천원 하는데 이거 심어놓고 이러면 얼마나 더 싱싱하고 금방 화 한 줄 뽑고 가지 따고 이랬는데요 가지 한 줄 뽑고 가지 따고 가지도 따야 되고 가지 예 가지 따요 예? 예 이 가지 따는 건 잘 따요 뭐든지 일을 하면 잘해요 잘하 내가 아파가지고 못하니까 윤석이 오면 하면 되지 뭐. 예? 윤석이 오면 하자고요. 그래요? 예, 예. 사격은 뭐, 청가지 있을 적에 뭐, 저거 맨날 산에 댕기고 그러는데, 이 사격장에는 이따 막는 거예요, 이따 막. 아, 하세요. 아. 아? 예, 아. 위에요? 위에 맞았어요, 위에. 우르. 예. 내리라고? 예. 아. 아. 자세가 지금 그렇게 어? 쏘면 안 돼요. 이래갖고 총을 쏘면 안 되죠, 이래가지고요. 저기도 이거 완전히 놓고 이렇게 대고 써야죠. 아! 두 발, 아. 안 되면 연발로 따라, 이거지. 아, 알았습니다, 이제. 제 아버님이세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같이 하시게 되셨어요? 아, 저는 아버님이 워낙 제가 한 초등학교 때인가서부터 워낙 사냥을 다니시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총은 접하게 됐었고, 저는 93년도서부터 이제 사격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했어요. 아, 럭키다. 계속 위에만 맞아, 위로 맞아요, 위로. 아, 이제 그만 싸요, 그만.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고, 저기, 아까 한 발 잡았는데, 하나만 맞춰도 되지, 뭐. 안 그래요? 아, 안 되는데. 네, 네, 아, 됐어요. 네? 여성회관에, 반찬 만들어 놓으면은 집집 마든 날라주는 걸 우리가 하니까 운전 기사들 거동이 불편하고 또 저기
엄마의 아버지가 웃든지 이런 사람들 대략 내가 맡은 의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의무다. 예. 내가 해야지 된다. 안 아플 때까지 해야지. 아프면은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하지. 마음만 있지. 안 그래? 그렇게 내가 활발하게 땡길지게 해줘야지. 남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죠. 안 그래? 남한테 봉사하고 내가 즐겁게 남한테 해롭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그냥 평탄한 길을 가야지. KBS 한국방송